솔직히 저는 바람점은 보진 않아요. 지가 구리네 이런 것까지 나와요. 근데 얘기는 하진 않아요. 죽는 것만큼이나 이혼하고 싶다 그럼 이혼하는 게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 메아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불륜도 어쨌든 간에 인연일까요? 불륜도요? 네, 불륜도 뭐 천생연분일까요? 궁금증이 좀 있다고. 불륜은 천생연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저는 바람점은 보진 않아요. 바람점이란 거는 이제 신랑이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뭐 바람을 피는 것 같냐. 근데 친해서는 알아요. 아 인연이 죄송해요. 바람을 좀 피고 있네. 네. 그리고 어? 지가 구리네 이런 것까지 나와요. 근데 얘기는 하진 않아요. 딴 데 주제로 돌려버려요. 불륜을 하는 이 타인과는 사주공학을 너무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 당연히 있죠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냉정하게 해서 나 이혼이나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내 지금 삶이 윤택하지 않고 항상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. 죽는 것만큼이나 이혼하고 싶다. 그럼 이혼하는 게 맞아요. 솔직히.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. 정말 한번 태어났으면 태어남기면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게 낫잖아요. 그죠. 아무 걱정 없이. 근데 항상 싸우고 힘들고 그리고 항상 집에 가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느 정도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. 뭐 이거는 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상문이 들어서 공방이 들어서 이유 없이 싫어지고 이유 없이 꼴보기 싫고 이유 없이 옆에 있기도 싫고 잠자리 하기도 싫다면 그런 거는 이제 무당으로 신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살이 안 맞아서 둘이 맨날 싸우고 조상 합의를 붙여도 안 되는 사람들이면 차라리 나는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차라리 갈라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. 이거는 진짜 솔직한. 네, 더 솔직하게 좀 그래요. 불륜을 직접 하시는 손님들이 네. 오시나요? 온 적도 있어요. 저는 안 봐요, 그런 손님은. 아니 그 사람이 뭐 자기 남편 있는데 네. 뭐 다른 사람 사주를 갖고 이런 건 안 봐요. 와서 다른 거 보면 보지. 네. 보고 뭐 너 뭐 해라. 뭐 장사해라. 뭐 해라. 장사 어떻게 되겠다. 뭐 애들 어떻게 되겠다. 애들 어떻게 키워라. 이 정도는 해주는데 뭐 이 남자랑 잘 될 것 같은지 남편이랑 어떻게 할지 이런 건 절대 보진 않아요. 천생 연분에서 이제 뭐 성격이 맞고 네. 뭔가 잘 맞을 수 있어요. 근데 결혼이랑 또 그런 솔직히 불륜은 연애잖아요.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.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한마디요? 그년 그년 그놈 그놈 이 얘기 가고 싶어요. 그렇죠? 네.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그 나물에 그 봐. 이 이혼에도 또 만나고 또 그래. 반복돼요. 메비우스 띠예요 그런 거는. 그쵸.